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어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좋아하는 고등어조림. 제가 지금 무반 고등어 한 마리, 양념은 고춧가루 3푼, 마늘, 소고기 다시다 약간, 물엿, 올리고당, 그리고 홍고추 3개, 풋고추 2개, 양파 반쪽. 가진 양념을 해서 지금 위에다가 얹혀놨습니다. 여러분, 불로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된장 약간 들어가야 비린내를 제거해 주니까 된장도 약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된장도 약간 들어갔어요. 불로 얹어야지. 여러분, 지폈습니다. 여러분, 비린내가 나니까 뚜껑을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소금을 덮어놓고, 여기는 어묵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어묵볶음에도 대파 반쪽, 홍고추 3개, 간장, 깨소금, 참기름, 소고기 다시다 약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침 반찬은 고등어조림과 오뎅 볶음으로 볶음과 시원한 물김치 백김치랑 같이 김이랑 계란이랑 김치랑 그래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묵볶음을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고등어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이 다 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밥이 다 됐는가 찌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오뎅 볶음, 옆에는 고등어조림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조림의 양념은 고춧가루 3푼, 마늘, 소고기 다시다 약간 올리고당, 그리고 홍고추 3개, 풋고추 2개, 대파 1개, 무 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된장 약간 풀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저희 딸이 좋아하는 고등어조림과 어묵볶음 으로 오늘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뎅볶음에 고춧가루를 넣지 않습니다. 간장이 조립니다. 간장이 조리는 게 맛이 조화 맛이 나지 않으니까 간장에 어떤 볶음을 합니다. 다 음식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요. 여러분, 지금 어댕이 지금 자글자글 볶고 있습니다.
땡땡이 자글자글 볶고 있습니다. 자글자글 하면 불을 꺼도 되니까 오뎅 볶음은 맛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맛이 있을 것 같는데 요 오뎅이 볶으면 오뎅 맛이지 안 그래 오뎅 맛이지요 여러분 그지요 오뎅 맛이지 오뎅 볶으면 오뎅 맛이지 너무 뻑뻑하면 먹을 때 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파는 익지 않아서 먹어도 되니까. 이제 한 번만 뒤적거리고 오뎅 볶으면 불을 꺼겠습니다. 오뎅 볶으면 이제 불을 꺼냈습니다. 불을 꺼고 나서 깨소금을 위에다가 깨소금을 위에 살살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깨소금 솔솔솔솔솔솔솔솔솔 깨소금 솔솔 깨소금 솔솔 여러분, 이제 오뎅 볶음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고등분소염이 끓고 있습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된장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된장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오뎅 볶음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끓고 있습니다. 오뎅 볶음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뎅, 자, 고등어조림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뚜껑을 한번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을 때 이 넘치는 양념을 요렇게 양념을 골고루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기 위해서 골고루 불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골고루 무 반쪽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된장 두 스푼 홍고추 3개 풋고추 2개 대파 1개 양파 반쪽 고춧가루 3스푼 그리고 잡내가 나지 않도록 집에 있는 소주 약간, 소고기 다시다 약간, 마늘, 양념, 간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자, 보글보글 끓고 있지요. 고등어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고등어 보이시지? 고등어. 고등어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손질을 제가 합니다. 항상 생선은 제가 합니다.
저는 소금도 사는 데서는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제가 합니다. 고등어 보이십시오. 자, 이제 마식구로 이제 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조림도 이제 마식구로 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등어 조림에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린내는 나지 않습니다. 제가 나지 않도록 된장 두 스푼과 소주 약간 해서 양념을 했습니다. 딱 됐네요. 짭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는 저희 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저희 딸이 고등어 조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여기다가 고구마 줄거리가 있으면 고구마 줄거리와 또 무시청 시래기와 같이 찢어 먹어도 고등어 조림은 일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와 같이 고등어 조림을 한번 해봅니다. 대파, 벚고추 3개, 풋고추 2개, 고춧가루 3스푼, 양파 반쪽, 마늘, 된장 2스푼하고 소주를 약간 넣었습니다. 비린내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글보글 끓고 있지요. 보글보글 끓고 있지요. 자, 오늘 아침에는 고등어 조림과 오뎅 볶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조림과 오뎅 볶음 아침 식사. 여러분도 아침 식사 맛있게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대박 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